자, 2009년도 2회차 문제죠.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중복되는 거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1번에 작업자의 안전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은 교육이겠죠. 교육. 4번입니다. 4번. 4번이 답이 될 거고. 자, 그럼 2번.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됐어요. 자, 요거는 2번에 보시면 예산 책정 있죠. 예산을 책정하는 일이랑 안전관리자랑은 전혀 관계가 없더라. 2번이 틀렸고. 자, 그럼 3번에 공구 취급 안전관리 일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결함이 없는 완전한 공구를 사용한다 맞고, 그 다음에 공구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죠 맞고, 그럼 3번에 불량 공구는 일단 수리하여 사용하고 반납한다. 자, 불량 공구는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럼 4번에 3번이 틀렸어요. 자, 그럼 4번에 냉동설비 사업소의 경계표지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사업소의 경계표지는 출입구를 제외한 울타리, 담 등에 게시를 한다 되어 있는데, 자, 경계표지죠. 경계표지 위험표시잖아요. 출입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이동식 냉동설비에는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외부 사람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뭐 쭉 해가지고 오른쪽에 대표적인 장소에만 게시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어디에든 설치를 해야 되죠. 자, 다음 5번에 산업안전의 관심과 이해 증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거 됐습니다. 1번에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맞겠고, 2번에 기업의 투자 경비를 증대시킬 수 있다 돼 있는데, 투자 경비를 이왕이면 감소해야지 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틀렸습니다. 자, 6번 가스 집합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및 가열 작업을 할 때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관리상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4번에 보시면 이동식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 사용한다 돼 있는데,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용접기든 간에 이딴 식으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저온의 장소에 환기가 잘 되고 그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죠. 자, 다음 7번 냉동장치 취급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법규를 이해한다 맞고, 안전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맞겠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냉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안전관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겠죠. 냉매의 특성을 이해해야지 되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교류 용접기의 규격란에 AW200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 200이 나타내는 것은 전격 2차 전류입니다. 전격 2차 전류. 답은 2번. 자, 9번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는 몇 넉스 이상의 조명 시설을 해야 하는가? 자, 통로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아요. 가장 높은 75. 4번에 75. 자, 그다음 10번.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면은 스파크 딱 튀어버리면 터지죠. 당연히 환기시켜야지.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11번 보일러 가스 보일러의 점화전 주의사항 중 연소실 용적의 양 몇 배 이상의 공기량, 아까 나왔습니다. 4배. 바로 전년도에서 나왔죠. 4배. 그럼 12번 발화 온도가 낮아지는 조건과 관계가 없는 것은, 발열량이 높을수록 발화 온도는 낮아진다. 자, 발화 온도라는 거는 발화점이 뭐였어요? 발화점. 펜이 없냐? 발화점. 자, 아이고. 발화점. 다른 말로 착화점. 이게 뭐예요? 불이 붙는데 연소점이 또 있어요. 연소점. 연소 말고 인화점. 인화점이 있고 발화점, 착화점이 있다고요.
그럼 인하점이라는 건 뭐야? 인하점이라는 거는 라이터로 불을 탁 붙였을 때 타기 시작하는 온도, 인하점이죠. 그럼 착화점은 불씨 없이 라이터 안 켜도 지 혼자 온도 열받아가지고 불 딱 붙어버리는 거, 그게 착화점. 그 발화점 똑같은 얘기예요. 착화점, 발화점. 그래서 다시 봅니다. 발화점 온도가 낮아지는 조건과 관계없는 거 됐기 때문에 1번에 발열량이 높을수록 발화점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발열량이 높을수록. 그리고 또 한 번 다르게 생각하면 발화점이 높을수록 안전해요? 낮을수록 안전해요? 발화점이 높을수록 안전하겠죠. 그죠? 낮으면 쉽게 불 붙어버리잖아.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 되겠고, 맞는 답이 되겠고, 그 다음 2번에 분자 구조가 간단할수록 발화 온도는 낮아진다 돼 있는데,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왜? 톱밥 작은 것들 이렇게 모여 있죠. 근데 각목은 어때요? 나무 토막 한 개잖아, 한 개. 그래서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발화 온도는 낮아집니다. 복잡할수록. 그 답이 2번이 틀렸죠. 압력 높을수록 낮아지고 농도가 짙을수록 낮아지고. 답은 2번. 자, 그럼 13번 문제. 가스 용접 장치에 대한 안전 수칙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스 용기의 밸브는 빨리 엮고 닫아도 됩니까? 모든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죠. 유일하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안전 밸브. 자, 그럼 14번. 가스 용접 작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가 아닌 것은 전격이죠. 자, 그럼 15번. 전기의 접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화재 방지, 감전 방지, 기기 손상 방지, 2번의 설비 증설 방지는 아니겠죠. 2번 틀렸고. 자, 16번. 오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비례한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자, V는 IR이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 저항 R은 요게 넘어가니까 I분의 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전류 I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답이 맞겠죠. 1번이 답입니다. 1번. 자, 그 다음 17번. 절대 압력과 게이지 압력과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절대계. 1번이죠. 절대계. 자, 그럼 18번. 가용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프레온장치, 수액기, 응축기 등에 사용한다. 불응축 가스가 고온이 됐을 때 터져버리면은 그거를 이제 빼주는 거죠.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역류점은 냉동기 68에서 75도씨 맞고, 그 다음 3번에 구성 성분은 주석, 구리, 납으로 되어 있다 돼 있는데, 주석, 납은 맞아요. 근데 구리는 아닙니다. 구리는 역류 온도가 거의 1000도 가까이 돼요. 그래서 3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 19번. 다음 중 압축기의 효율, 압축기의 관계없는 효율은 압축기 효율 이타 C, 이타 M, 이타 V 해서 기계 최적, 압축기 기계 최적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의 팽창이죠. 자,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 자, 요런 거는 S와 자리 올림. 자, 요거는 답만 외우세요. 2번. 그냥 답만 눈에 익히고 넘어가세요. 거의 안 나옵니다. 20번. 아, 20번 할 차례예요? 자, 20번. 다음 중 액순환식 증발기와 액펌프 사이에 부착하는 것은 자, 액순환식 증발기가 이렇게 있으면, 액펌프로 어떻게 여기를 순환을 시키겠죠.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게 어떻게 밑에서 위로 순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펌프를 딱 끄면은 어떻게 여기 안에 있던 액이 어떻게 된다? 뒤로 역류하겠죠. 그럼 요거를 막아주는 게 역류 방지 밸브, 역지 밸브 3번이죠. 3번. 21번 넘어가고요. 22번. 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감열은 현열이죠. 현열. 감열은 건고 온도계로서 측정할 수 있다. 맞겠고. 그 다음 2번 잠열은 물체의 상태를 바꾸는 작용. 맞겠죠. 그 다음 3번에 감열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 의한 열 맞고, 그럼 4번에 융의 열은, 자 융의 열 녹는 거니까 상태가 변하죠. 감열이 아니고 잠열이겠죠. 잠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3번 암모니아 냉동장치의 실린터 직경 행정 그 다음에 회전수 하면은 V는 4분의 8D 자승의 LNR60이죠. 저번에 나왔던 거.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냉동능력 RT는 얼마인가. 자, 앞에서 냉동능력 RT 구하는 거 이거 문제 그대로 나왔었죠. R은 C분의 V 해서 C는 그 냉매의 상수가 되겠고, 냉매 상수 지금 8.4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8.4분의 V는 토출 유량이니까 4분의 파이D 자승의 L 행정의 길이 L 하나 둘 셋 0.09 미터니까 0.09 곱하기 직경 하나 둘 셋 0.15 곱하기 회전수 1170 곱하기 뭐 60 RPM이니까 요렇게 구해주시면 79.7이 나오더라. 79.7. 자, 24번 재빙 장치의 브라인의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이고 결빙 소요 시간이 48시간일 때 얼음의 두께는 약 몇 밀리인가? 자, 요거 브라인 결빙 시간 구할 때 공식으로 구합니다. 브라인의 결빙 시간 해가지고 결빙 시간은 마이너스 브라인 분의 0.56 곱하기 T의 자승. 자, 요게 두께죠. 두께 T의 자승 두께. 그리고 두께 요 녀석은 그래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대로 넣으면 마이너스 10도시고 분의 0.56 곱하기 얼음의 두께 T 자승을 구해야 되고, 요거 했을 때 지금 48시간이 소요가 됐다. 그럼 이제 T 자승을 구하면 되죠. T2의 자승 구해보면은 남기고 넘기니까 48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되죠. 곱하기 10 분의 0.56에다가 T의 자승인데, 자승을 없애려면 자승을 지우고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그러면은 답이 요게 브라인 온도에서 요 T 두께는 센티미터입니다. 센티미터. 그 답이 얼마 나오냐면 29.3cm. 그럼 미리로 바꾸면 한번 옮기니까 293mm. 자, 이렇게 되겠죠. 답이. 답은 3번. 자, 다음 25번 냉동기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맞고, 인하점이 높을 것 맞고, 3번에 냉매와 분리하지 않을 것. 자, 냉매와 분리를 해야지 오일이 돌아와서 압축기에서 윤활작용을 하겠죠. 계속 냉매에 섞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죠. 자, 다음 26번 전류, 시간, 전기량 Q를 Q라고 할 때 전기량은 Q 쿨롱, 쿨롱은 I 곱하기 T. 자, 답은 1번. 자, 다음 27번 브라인 부식 방지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 4번에 보시면 염화 나트륨 브라인 1리터에 중크름산 소다를 0.6g 돼 있는데 요거 3.2g입니다. 3.2g 첨가하고 중크름산 소다를 100g마다 가성 소다를 27g. 2.7이 아니고 27g. 그래서 틀렸어요. 자, 다음 가니음 도시 기호 중 틀린 것은 1번 플랜지 맞고 2번에 지금 소켓이라고 돼 있는데 좀 이상하긴 해요. 원래는 턱걸이거든요. 턱걸인데 소켓이라고 돼 있네요. 그다음 3번은 유니온, 4번에 용접이음 돼 있는데 4번은 체크밸브죠. 4번이 틀린 답이죠. 4번이 체크밸브. 2번도 좀 이상하긴 한데 요렇게 문제 그대로 나오면은 용접이음 찍으세요. 예. 그 괜히 소켓이음 찍지 말고. 문제가 좀 이상해요, 요거는. 자, 그다음 29번 나사식 강관이음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구경이고
저압의 배관에 사용한다. 자, 나사이염은 소구경 맞습니다. 직경이 한 100인치, 100mm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한 80mm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사이염 하기에는 좀 힘들죠. 용접이에 맞아 그때는. 그래서 소구경일 때 사용한다. 1번이 맞고. 자, 그럼 30번. 표준 냉동 사이클의 관행 각도는 5도씨죠. 표준 냉동 사이클 제가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5도씨. 표준 냉동 사이클은 모든 사이클의 기준이 되는 사이클이고, 이 표준 냉동 사이클을 딱 그렸을 때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씨고요. 응축 온도 30도씨예요. 30도씨. 그럼 몰레르선도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랬을 때 여기에 관행 각도가 얼마다? 5도씨. 그럼 결국은 여기 팽창되는 온도는 25도씨.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거 좀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팽창 직전 온도까지. 그 답은 관행 각도는 5도씨가 되고. 자, 그럼 31번. 그림 아래 그림에서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의 감원통 부착 위치는 증발기 출구에 가장 가까운 위치. 2번이 되죠. 2번. 그다음에 32번. 간접 팽창식과 비교한 직접 팽창식 냉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소요 동력이 적다. 직접 팽창식. 맞고요. 그다음에 2번에 냉동 톤당 냉매 순환량이 작다. 맞고. 3번에 감열에 의한 냉각 방식이다 돼 있는데, 감열이 아니고 뭐예요? 잠열이 되겠죠. 직접이니까. 직접 팽창이니까. 자, 그럼 33번. 냉동장치 운전 중에 유압이 이상 저하되었다. 원인으로 오른 것은 유압이 낮아졌대요. 유압이. 유온이 너무 낮을 때 유압이 저하되는 게 아니고 높을 때 저하되겠죠. 높을 때 저하된다. 그 다음 2번에 오일 배관 개통이 막혀 있을 때, 오일 배관 개통이 막히면은 당연히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압력이 상승할 거고, 그 다음 유압 조정 밸브가 궤도가 과소화될 때, 유압 조정 밸브네요. 증발기하고 헷갈렸는데, 유압 조정 밸브가 막혔을 때도 압력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 4번에 크랭크 케이스 내의 유여과기가 막혔을 때, 유여과기가 막혔다라는 거는, 자, 요렇게 있으면 유여과기가 막혔다. 여기서 이제 오일 펌프에 의해서 압축기로 오일을 보내주겠죠. 그럼 유여과기는 어디? 압축기 전단에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막혔어요. 그럼 공급이 돼요,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압력이 당연히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죠. 자, 그럼 34번. 다음 중 흡수식 냉동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운전 시의 소음 및 진동이 거의 없다. 맞겠죠? 압축기가 없으니까. 그럼 2번. 증기 온수 등 배열의 이용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재생기에서 증기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압축식에 비해서 설치 면적 및 중량이 크다. 요것도 맞아요. 그 다음 4번에 압축식에 비해 예냉 시간이 깁니다. 얘는 번호로 데워야 되죠. 길더라. 자, 그 다음에 35번. 다음 중 최적 압축식 냉동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스크류 최적식 맞고, 회전식 최적식 맞고, 왕복동식 최적 맞죠. 근데 흡수식은 뭐다? 아니죠. 흡수식 냉동기는 최적식이 아닙니다. 가열식이지. 자, 그 다음 36번. 냉매 배관의 시공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기기 상호간의 길이는 가능한 길게 한다. 배관은 어떻게? 짧을수록 좋죠. 길면 어떻게? 길면 어떻다? 마찰 저항이 커지니까 플래시 가스나 불응축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37번. 순행식 응축기의 응축 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온이 일정한 경우 유막 물대가 두껍게 부착하여도 수량을 증가하면 응축 압력에는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2번에 냉각관 내의 냉각수 속도는 열 통과율에 영향을 준다. 2번이 맞겠네요. 2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 38번 문제. 2번 냉동 사이클에 사용하는 냉매 중 저온층 냉매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렇죠. 4번에 13,14-에탄에틸. 13,14-에탄에틸. 자, 39번. 터보 압축기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임펠러에 의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압축을 한다. 맞고. 응축기에서 가스가 응축하지 않을 경우 이상고압이 발생된다. 응축기에서 가스가 응축하지 않을 경우 이상고압이 발생된다. 자, 요거는 터보 압축기 같은 경우는 원심식이죠. 원심식이고 저압식 냉매를 사용해요. 저압식 냉매다 보니까 이상고압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저압 냉매라서.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 다음 중 불을 잘 타지 않으며 불에 잘 타지 않으며 보완성, 보냉성이 좋고 흡수성은 좋지 않으나 굽힘성 풍부한 유기질 보온재는, 자, 굽혀지는 거 기포성 수지. 굽혀지는 거는 기포성 수지. 전 41번. 다음 중 암모니아 냉매의 특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폭발 및 가연성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독성이 있다. 맞고. 사용되는 냉매 중 증발 잠열이 가장 큰 편입니다. 크지만 위험성도 높고 토출가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저온에는 부적당하더라.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2번. 지열. 지열을 이용한 열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엔진 구동, 지하수, 지표수, 지중열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겠죠. 1번. 문제의 답이 나오네. 자, 43번. 다음은 2단 압축, 2단 팽창 냉동 사이클을 몰리에르 선도에서 표시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이렇게 그려졌네요. 2단 압축, 2단 팽창. 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6, 7, 8, 9, 3번이 요쯤에 있을 거고. 자, 1번에 중간 냉각기의 냉동효과. 3번에서 7번. 3번에서 7번. 자, 일단 요게 맞겠네요. 중간 냉각기. 중간 냉각기 요게 맞겠고. 그 다음 증발기의 냉동효과는, 자, 증발기는 요거죠. 요거 9번에서 1번. 9번에서 1번 요게 증발기가 되겠고. 팽창변을 통과한 직후의 냉매. 자, 요거죠. 요거 팽창밸브를 통과한 거 요거나 요거겠죠. 1단 팽창이나 2단 팽창 해가지고 6번 7번 아니면은 8번 9번 요거겠죠. 그 다음에 8번에 응축기의 방출 열량은 위에 6번에서 4번 요게 되겠죠. 6번 4번. 그래,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 44번. 압축기 운전 상태다. 다음 pH 선도와 같이 나타냈을 때 냉동 능력은 약 몇 RT인가? 다음 피스톤 압출량은 350m 삼승포 아워이고 압축기의 최저 계열은 75%이다. 자, 최저 계열 줬고 그 피스톤 압출량을 줬네요. 그러면 우리 G 구하는 식 하나 있었죠. G 구하는 식은 비최적분의 토출 유량 V분의 최저 계열을 곱해주면은 냉매 순환량 G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구해줘 보면 비최적 나오죠. 우측에 비최적이 0.0778분의 최적 그 피스톤 압출량이 350 곱하기 최저 계열이 0.75 하니까 얘가 3374.04 킬로그램 퍼 아워라는 냉매 순환량이 나오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냉동 능력은 몇 RT인가? 자, 냉동기는 우선 냉동 효과는 147.91 빼기 107.7이 되겠네요. 107.7. 자, 요거 이해 가시죠? 요거 아셔야 돼요. 107.7. 그 다음 곱하기 G는 얼마? 3374.04 나누기. 자, 얼마로 하면 된다? 3320 하면 되죠. 그렇죠? 요렇게 하면 RT가 나오죠. RT. 그럼 답이 40.86이 나오네요. 40.86. 2번. 자, 그럼 45번. 회전식 압축기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용량 제어가 없고 분해 조립 및 정비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대형 압축기와 저온용 압축기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돼 있는데
저온용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다음 46번. 다음에 습공기 선도에 나타낸 공기의 상태점에서 노점 온도는 몇 번이에요? 상대 습도가 100%인 손. 4번이죠, 4번. 자, 47번. 가스팬에 의한 가습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팬에다가 물을 담고 요거를 가열해 가지고 어떻게 증기를 분사시켜서 가습하는 방식, 가습팬 방식. 1번 온수 가열용에 증기 또는 전기 가열기가 사용이 된다. 요거 맞아요. 온수 가열용에는 증기 또는 전기 가열기가 사용이 된다. 맞고. 그럼 2번 가습 장치 중 효율이 가장 우수한 건 뭐예요? 가습팬이 아니고 증기 방식이죠. 증기 방식. 그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8번. 다음 설명 중 갈로 안에 적당한 용어는, 강제 순환식 온수 난방에서는 순환 펌프의 양정이 그대로 온수의 순환 수도가 됩니다. 순환 수도. 순환 수도가 된다. 자, 그 다음 49번 문제. 49번 문제. 공구온도 30도, 상대습도 50%인 습공기가 500m 삼승포아워를 냉각 코일에 의하여 냉각한다. 코일의 노점 온도가 10도씨이고 바이패스 팩터가 0.1이라 하면 냉각된 공기의 온도는 얼마인가? 저렇게 습도선이 있을 거고, 노점 온도 여기고 쭉 올리고 냉각을 한대요. 냉각. 냉각을 하면 이렇게 가겠죠. 했을 때 공구온도 30도씨, 외기가 30도씨, 그 다음에 노점 온도 2점이죠. 2점. 2점이 10도씨. 10도씨.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온도는 요 가운데 온도. 가운데 온도. 왜? 실내로 보내지는 공기 온도가 요 녀석이니까. 그럼 이 녀석 T1이라고 합시다. T1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바이패스 팩터가 나왔죠. 바이패스 팩터라는 거는 이 전체분의 요거죠. 바이패스 팩터. 전체분의 요거. 그 가열 코일을 맞닿지 못하고 지나간 공기, 필요 없는 공기. 그래서 바이패스 팩터는 0.1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바이패스 팩터는 요 전체분의 30 빼기 10분의 T 빼기 10이 되겠죠. T 빼기 10이 되더라. 그럼 T는 0.1 곱하기, 자, 빼기 하면 20이니까 20 갈로 하고 더하기 10이 되죠. 그러면 얘가 12가 되네요. 12. 12도씨. 자, 다음 50번. 공기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기조화는 일반적으로 보건용 공기조화와 산업용 공기조화로 대별된다. 맞죠? 2번 공장, 연구소, 전산실 등과 같은 곳에 사용되는 것은 뭐예요? 산업용 공조죠. 2번이 틀렸습니다. 보건용 공조는 실내 인원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사람을 위한 공조. 산업용 공조는 생산 공장에 물품의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이 된다. 기계를 위한 공조. 맞겠죠. 자, 51번. 각종 공조 방식 중에 개별 공조 방식의 장점이 틀린 것은, 개별 공조 방식은 덕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4번에 외기 냉방이 용이하다. 외기 냉방이 힘들죠. 자, 그 다음 52번. 정방향 저속 덕트 장변의 길이가 850mm일 때 시공하여야 할 아연도 강판의 두께로 가장 적당한 것은? 450mm 이하일 때 0.5mm. 그리고 760에서 1500mm일 때 0.8. 그 제일 높은 거 2210mm 이상 1.2mm. 자, 그래서 850mm니까 0.8이 되겠죠. 0.8. 그 답은 3번이 되고. 53번. 다음의 난방 방식 중 방열체가 필요 없는 것은? 자, 방열체라는 거는 라디에이터죠. 라디에이터. 방열기.
필요 없는 거. 온수 난방, 그리고 전기 난방, 복사 난방, 온풍 난방 돼 있는데, 온수 난방 방열기 라디에이터 필요하고, 그럼 전기 난방도 똑같죠? 그럼 복사 난방은 복사 패널이 필요합니다. 매설하긴 하지만 복사 패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온풍 난방은 방열체가 그냥 일체형이죠. 그래서 별도의 방열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필요 없는 것이다. 4번 온풍 난방. 자, 54번. 공기 조화 설비 중에서 열원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덕트죠, 덕트. 열을 내지 않는 거, 덕트. 자, 그럼 55번. 이중 덕트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에 보시면 단일 덕트 방식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어때요? 크죠? 덕트가 두 개니까. 자, 56번. 공기 선도에 관한 아래 그림에서 구성 요소로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자, 습공기 선도 이렇게 그려서 어느 한 점을 찍었을 때 자, 한 점을 찍었을 때 우측으로 쭉 가면 자, 여기가 뭐예요? 절대습도죠. 절대습도. 그래서 C는 절대습도. 절대습도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살짝 내린 선이 있어요. 살짝 내린 선. D. D 해가지고 얘는 상대습도죠. 상대습도.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린 선이 있어요. 이렇게. 요게 B가 되겠고 자 B는 비체적이 되죠. 비체적. 비체적 옆에 따라오는 것도 하나 있었죠. 요거 습구온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나오는 게 A. A는 뭐다? 공구온도죠. 공구온도.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무슨 선? 엔탈피 선인데 여기서 엔탈피 선으로 쭉 연장을 했을 때 요 점이 엔탈피 선이 되죠. 그래서 E. 요게 E네요. E. 그럼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죠. 3번. 자, 다음 57번. 헤파 필터의 성능 시험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DOP법. DOP법. 58번. 1kW 열량을 환산하면 얼마예요? 860. 그렇죠. 자, LPS는 632. HP는 641. 자, 59번. 기계 환기 중 1종은 강제. 1번이죠. 자, 60번. 공기 세정기에서 물방울이 출구 공기에 섞여 나가는 거 방지하는 거. 엘리미네이터죠. 전시관에 나왔던 거. 자, 2009년도 2회까지 풀어봤습니다.